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공동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참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말로 전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완전히 반대로 거슬러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그만큼의 용기도 내야 하고 또 그만큼의 책임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한 걸음씩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나의 비교 대상은 다른 건강한, 그러니까 공동 의존이 없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작은 목록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 성취감을 계속 조금씩 쌓아가야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것 같긴 한데 저의 주변 환경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분노 중독자 아내가, 정서적 학대를 일삼던 우리 부모님이 아마 제가 회복되도록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실걸요? 저만 바뀌면 뭐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을 텐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의미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절망적인 관계를 경험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희망적인 것에 생각을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공동의존 프레임에 갇힌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이 잘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 인데 이거는 이제 둘다 망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두컴컴하고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깨고 회복의 길에 걸어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용기를 내셔야지만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둘다살수 있는 그 첫걸음에 들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만 하던 사람이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노 중독 남편에게 동반 의존이 되어서 남편의 어떤 폭력이나 폭언이나 다 맞고 견디고 참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남편에게 때리지 마 라고 할 말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남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뛸 수 있어요. 혹은 최악의 상황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협박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종류의 온갖 공격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고 이게 남편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 또다시 남편과 아내는 이전처럼 악순환 고리를 돌고 돌다가 마음이 상처가 날 대로 다 나서 가정이 깨지고 혹은 뭐 부모님과 그런 사이라면 연을 끊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부부의 경우 혹시 뭐 자녀라도 있으면 이제 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늘 예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다가 노라고 말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혹은 알코올 중독 남편을 그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남편을 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부정한다든지 매몰차게 이렇게 막 버리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편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는 생존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반응보다는 편도체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일단 막 화를 내거나 막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력하는 이런 식의 반응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아내가 이 가정을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서적 거리를 좀 두거나 아니면 혹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남편에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던 대로 안 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그 분명한 의미를 꼭 전달을 해야 해요.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화가 힘든 상황이면 톡으로 보낸다든지 어쨌든 꾸준히 소통을 해야 해요. 동시에 남편을 기다려줘야 해요. 그러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화도 내보고 뭐 설득도 해보고 뭐 어떨 때는 막 소란을 피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쳐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확고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만일 다행히 자신의 모습과 우리 부부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이제 둘다살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 그러니까 뭐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이나 중독 전문 그런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부는 너무나 골이 깊어서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고, 뭐 알코올 문제뿐 아니라 뭐 정신병리적으로도 접근해야 한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둘 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쪽이 일단 치료를 먼저 우선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혹은 뭐 아내도 그렇고 치료 의지가 전혀 없고 계속 사고를 치면서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줄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부부는 서로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뭐 남편, 아내를 떠나서 서로 인연으로 만난 한 인간 존재들로서 서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피차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다독거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맞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린 경우에는 각자가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되 데미지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잠깐이든 영원이든 이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함께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족과 분리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사고를 치고 치료도 안 받고 이런다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동반 의종 고리에 걸려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건강한 상대 배우자죠.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그 설리번 선생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희생 정신이나 사랑이 있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긍휼함으로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다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는 봐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책임 또한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렵죠. 뭐 이뿐 아니라 모든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또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런 선택도 하지 못하고 저런 선택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절대 변화는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공동 의존을 벗어나서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 걸음을 떼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근데 또이 회복과 치유의 길이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만 그리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좀 괜찮아 지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이전보다 더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꼭 주식 차트처럼 그죠? 매일매일 보면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졌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회복을 향한 이 상승장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믿어보셔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 보았을 때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뭐 오르락내리막이었지만 멀리서 보니까 처음엔 1,000원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10만 원대로 올라가 있는 상승장이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주식의 비유를 해보았지만 인생이란 게또 사실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같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외부적 요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 의존자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에도 나와 있는데 모든 바람에 흩날리지 마라.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겠죠. 그 힘을 스스로부터 찾고 만드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을까? 목차를 좀더 볼까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 내 안의 희생자를 제거하라.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당신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을 올바르게 느끼고 너와 나 사이에 건강한 경계도 세우고 건강한 분리도 할수 있다 등등의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방향성은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 타인을 바꾸려고 조종과 통제를 하거나 환경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순응하거나 반응하기만 하는 삶이 아닌 사랑이 바탕이 되는 주체적인 자기 돌봄으로 먼저 가야 하는 거예요. 오재은 교수님의 자기사랑 노트라는 책이 바로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유용하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와 함께 더 깊이 있게 자기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과 함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을 더불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꼭 공동 의존의 어떤 회복이나 치유뿐 아니라 이와 공통 부모 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그런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적용이 될 겁니다. 떠오르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윌북 출판사의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네이블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화한번안 내고 항상 웃고 가족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거절하지도 않고 말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다 대신해주고 아무튼 굉장히 관대하고 인내심 많은 이런 엄마가 있는데요. 이런 착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엄마로 인해서 자녀가 망가지고 이 가정 또한 망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엄마 같은 사람들을 인에이블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동의존자의 첫 번째 양상과 굉장히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과 그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키워드들이 몇개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건 분리예요. 분리. 사실 이게 진짜 하드코어. 제일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뭔지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일상의 내 삶에서 이 분리를 시도했을 때 따라오는 어떤 그 불안한 마음,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런 류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어떤 신체 반응들까지도,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까지 다 괜찮아지는 진짜 그 분리를 이루어 가기에는 아주 뼈를 깎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 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속하지 않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이제 신체적으로까지 벗어나는 건데요. 전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이 지도록 놓아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알코올 문제는 남편의 문제예요. 당신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남편이 스스로 져야 하는 그 영역의 책임까지 대신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남편이 가진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와 남편의 존재를 구분해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버려 두는 건 당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그 남편 존재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반드시 당신이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공동 의존 문제예요. 아무리 당신이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의 어떤 원인을 남편에게 제공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남편이 술을 마시는데 정당한 원인으로 작용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 의존자들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냥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 참더라도 옆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그 방법만이 방법이 아니라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인데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왔던 노력들, 즉 통제하고 불안해하던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것을 견디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에 흩날리지 않기로 해요. 공동의존자들은 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체적인 내 안에 어떤 건강한 힘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라기보다 외부의 그 자극에 아주 센서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대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아주 작은 자극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깔린 채 과도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어떤 공동의존자의 첫 번째 양상으로 드러나든, 뭐두 번째 양상으로 드러나든, 어쨌든 둘다 반응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지나친, 과도한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알아요.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기를 멈추는 것이 악순환 고리를 멈추게 할수 있는 첫 번째 키입니다. 그리고 동반 의존자의 첫 번째 양상으로 드러나는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돌보는 일인데요.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구원하는 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치료 현장에서는 조장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더 마시도록 조장하는 행동을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돌보고 술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보살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소하게 예를 들면 뭐 대신해주기, 그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기, 남편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주기,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뭐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예스라고 말하는 것, 뭐 등등 종류는 많아요. 이런 행위가 다 구원하는 일, 즉 조장하는 일이에요. 이 구원하는 일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선한 의도에서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달라요. 구원하는 일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상대가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쌓여 있다가 이렇게 한바탕, 뭐 두바탕 이렇게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소진이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은 이렇게 공동 의존자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방치하면서 서서히 자신을 스스로 희생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상식적인 선을 넘은 구원하는 일은, 돌보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 종교적 의미로는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구원자, 박해자, 희생자는 증오를 구성하는 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른 사람도 그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희생자도 얼른 제거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위해 과하게 마음을 쓰던 일, 돌보던 일들을 멈추고 이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나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대부분의 공동의존자들이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또 정서가 있어요.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왜 내가 남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 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서 깊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수치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돌보는 행위도, 분노의 감정도, 그리고 이두 가지 양상 말고도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남보다 앞서서 이렇게 타인을 웃기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유머를 통해서 막 즐겁게 해주는 식의 그런 행위들까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참 다양한 형태지만 그 아래는 다 수치심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 중독이라는 책은 이 공동 의존이라는 주제 안에서 바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깊이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밑바닥에 깔린 공동 의존자들의 어떤 내면의 심리적 공허감까지 이 공동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아주 뿌리 깊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다루고 있어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책에서도 함께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이 수치심에 직면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신의 수치심과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수치심이나 무기력이나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우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항상 강해져야 한다고, 뭔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진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지지 말기로 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참아주며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참아가면서 나를 희생하는 건그 순간부터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이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다 해결해 가기엔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뭐 개인을 돕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12단계 자조 모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기도 해요. 가까운데 이런 자조 모임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책이 한권더 남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고, 공동의존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완전 사례 중심의 책이에요. 사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 서적이긴 하지만 종교색이 짙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사실 이것저것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미 길어졌죠? 나머지 더 알찬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